우리가 앞서 여름에 조심해야 할 혈관 질환으로 여름 뇌졸중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일단 알티지 오메가3 하면 혈관 건강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맞습니다. 이 알티지 오메가3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여름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혈관 염증 억제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 혈관은 비만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혈관 속의 염증을 방치하면 여름 뇌졸중을 유발하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알티지 오메가3가 들어가면 혈액 속의 상처 치유를 돕는 백혈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 천연 항염증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알티지 오메가3는 우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또 다른 건강 효능도 있다고요? 네네. 알티지 오메가3가 차세대 혹은 신개념 오메가3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장까지? 네. 이 알티지 오메가3는 장용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장용성이라는 말은 이 장에서 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오메가3의 경우에는 위산에서 녹아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위산에서 녹아버리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이 알티지 오메가3는 장용성 캡슐로 코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에 가서 그게 터지면서 흡수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실제로 장용성 코팅이 된 오메가3와 그렇지 않은 걸 비교해봤잖아요. 비장용성 오메가3는 위장에서 70%가 용해 녹아버렸고요. 장용성 코팅이 된 알티지 오메가3의 경우에는 10%밖에 용해가 되지 않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까지 안전하게 가니까 흡수율이 높아져서 장까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장까지 안전하게 보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오메가3도 장용성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오메가3를 선택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티지 오메가3를 알티지 선택해야죠. 오메가3. 네.